이 노류 몽둥이지. 몽둥이 강화하고 때려 부으면 안 될까? 가 귀엽다. 흘려보내. 짱둥이질 완타가 왜 나와 여기서? 이 노류 지역권 분노는 좀 아닌데. 한계돌파 한돌계파 바로 와. 망했네. 안 망했네. 그릇. 이 정도면은 혈안 넣어도 되겠다. 되게 위에 엘리트 더 잡으러 갑시다. 엘리트 다 죽었다. 재생 포션까지. 근래 화장 혈안 혈안 하나 더 할까? 아 이걸 신성을? 신성고? 신성 신성 7 라가블린 반쪽이 됐네. 깜노놈 타락. 타라기규 보스 육강력인데 너무 체력관리가
과하게 잘된거 아니야? 재물까지? 뭐 줄 거 다 주네. 왜 이렇게 착하냐? 섬탑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더블 재물, 재재물, 신성망치. 엘리트 가자. 아이 뭔 전투의 함성. 무감각이나 찾아볼까? 응, 없어. 돌아가. 카드 좀 아깝다. 보스는 저거네. 보스 저거면은 신성 뺏기겠다. 아 개똑같 맞네. 재물 둘 다 싹 다 밑에 있네. 어서오세요. 아 뭐야 이 약분. 베개베고 꿀잠 클로스라인 갓격파로 때워도 되지 않을까? 드로우 진짜 개판인데. 오리아르쿤 바로 와. 그냥 바로 하나에 한 돌만 돌릴까? 근데 뭐 첫 사이클 돌 때는 바로 두 장인 게. 아 근데 강화도 못하는데 그냥 넘길란다. 한 돌이나 돌려야겠다. 아기 재금통 앞에 물음표에서
저거 나오면 빡세겠죠? 재물 두 장인데 이렇게 말리는 거는 좀 어처구니가 없네. 죽는 거 아니야? 또 신성특 발동하고 트리플 카카 이도류 타격. 드롭킥을 넣었어야 했나? 북할 뜬 거는 다행이긴 하죠. 그냥 저거 잡을 거야. 형상 절힘. 절힘 넣고 무감각으로 갈까? 아니면은 악형 안돌로 갈까? 형상 안돌. 드로우 생각하면은 룬큐브가 나을 것 같고. 재물 플러스 1 드로우 보려면은 아니면 표식 진화
무감각님 그립습니다. 아니, 오리아르쿤. 불편. 알약? 어레인지 알약? 아니면 퍼즐로 서치 빨리 할까? 퍼즐로 서치 빨리 하고 타격 하나 씌우고. 되게 수비 요소 챙겨야 되는데. 이걸 완타를 준다고? 수비할 만한 거 무감각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사신이라도 나와야지. 이거 답도 없다 이대로. 이걸 맞네. 아, 왜 이렇게 뭐가 안 나오지? 드루가 어쩜 저렇게 나오냐. 아니, 아니 진짜 이재물 1조약 1초면인데 왜 이렇게 말리냐. 돌겠네 진짜. 사신 I have a 사신. 재물님 그립습니다. 일뎀 몽둥이질. 따서 갚으면 돼. 담배 때 무감각. 따서 갚자. 담배 다 필요할까? 피까? 아, 부상 올렸어야지. 살아가 아깝다.
타열. 타열은 아깝다. 담배나 세리 피자. 줄담배 각이다. 이제 뭐 지우고 다 지웠나? 웬만큼 다 지웠네. 짱둥이 지울까? 오코스트라서 짱둥이 못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정력 이벤트 같은 거안 나오겠지 뭐. 이게 재물이지. 왜 그동안 이렇게 안 나왔을까? 아, 몸풀기 넣을까? 약간 한돌 더 빨라지게. 한돌 좀 느린 것 같은데. 강화를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네. 약부는 방클 할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맞다, 재물주. 재밋. 아, 타르 먼저 쓸걸 그랬다. 이것도 서프네네. 어차피 사신 따갑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아이언클레드란 이런 거죠. 흘려보내기. 오른쪽 가서 카드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강화도 못하고. 집게 받아도 괜찮은데. 담배로 지울 수 있어. 근데 이제 신성이 있다는 게 또. 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졸라 세네, 아이언클래드. 몸박? 빠따 아닌가? 다리 없는 것도 아쉽긴 하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모자란 게 많아 보이죠. 타락 굳이 안 써도 되겠지. 아, 이도류 사신. 에임바. 프로급 에임. 이도류 무감각 할 필요 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이럴 거면 타락 쓸걸 그랬나? 아클인가 있어야 돼, 진짜. 얘는 사력 쏟아낼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신 더 있지? 짜릿해. 사신을 버린 카드에 너가 안 됐었나? 실수했나? 이제 타락 써도 될것 같다. 와우, 언빌리버블. 담배 피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몸박이 은근히 필요가 없네.
괜히 집었나? 수비 지우는 것도 약간 불안불안하고. 예, 이 감각이라. 삼감각 하나요? 사감각? 아니야. 삼감각이면 이미. 아, 윙크하는 거 봐. 눈도 안 보이는 게 윙크하고지. 삼감각 든든하구만. 재물 오버 들어온대. 어떡하지? 강타를 쓸까? 그건 몰랐네. 강타 수비 다 써야 풀 들어온대. 타락. 무감각.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갱신이랑 조금 타이밍 달라요. 자세한 건 트위치 자기 프사 누르고 정기 구독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신성색 겁나 늦게 나오네. 결제하는 날이랑 기념일이 다르다. 당신은 카카단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됩니다. 야, 뭐야 이거? 수학캠. 이걸 맞나요? 투덜거리니까 갱신 메시지가 안 맞네. 떴어요. 그동안 카카들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도 이제 카카. 아, 황보성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카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 되셨네. 사감각 갑시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성 첫턴 떴죠. 심장 허접식 다 뒤졌다. 지났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아닌가? 돌려서 무감각 뺄까? 아, 다음 턴에 진화 받고 들어오더 해서 부셨으면 되니까. 됐어. 형상 못 썼어. 형상 급한데. 형상 급한데 핸드가 터져서 못 뽑는다.
아니 미쳐가지고 아니 심장수행 미쳤나 이거. 아니 조작이야 이거, 조작임. 아무리 봐도 조작임 진짜. 조작겜 이렇게 티나게 조작하면은 어떡합니까? 빨간맛 결선에 심장 허접색 심접색 아니 무감각 한 장도 없었는데 갑자기 무감각 4장 되네.